안녕하세요. 25살 댄스 강사 하고 있는 금설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은요, 부드럽게 생기신 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허세 있는 스타일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9살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스카이의 하늘땀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웃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금설입니다. 혹시 저는 29살인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몇 살까 질문인데요? 중요한 거 아시죠? 아, 중요하군요. 23? 5시예요. 네. 그럼 저 방금 굉장히 잘 대답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네. 네.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댄스 강사.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군요. 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셨나요? 왜요? 신기해. 그쵸? 아직은 이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라서. 네. 어떤 콘텐츠로 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를 주제로 좀 막 이상한 헛소리 많이 하고. 저는 영화 채널이죠. 우와, 엄청 신기해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 전날 요즘에 그런 컨텐츠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신가? 하고 약간 이거 운명인가?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럼 영화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하는 거라서. 네. 영화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진경삼림 아세요? 보진 않았는데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왕가위 감독 영화 좋아해서. 좀 오래된 영화 아닌가요? 90년대, 80년대 영화를 보고. 네, 옛날 영화. 네. 몇 번 돌려보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봤던 영화를 또 돌려본다는 거는 진짜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랑 취향면에서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그러면 막 그런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채널 이름, 뭐 닉네임 그런 거요? 네. 제 이름이 김하늘이거든요. 네. 굉장히 여기서 추측하기 힘드실 건데. 네. 김스카이입니다. 오. 도저히 완전, 추측할 수가 없겠죠. 네. 와. 완전 깜짝 놀랐어요. 네, 닉네임이 김스카이인데. 네. 본명이 김하늘이야. 그러면 춤 추실 때도 그런 거 따로 있으시지 않은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제 이름으로 하고 있어서. 네, 이름이 되게 예쁘셔가지고. 이름만요? 네. 저, 네? 네, 아니에요. 아, 네.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네. 외모도 아름다우셔가지고. 늦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늦은 김에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장난이었습니다. 네. 드시죠? 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서 바나나만 꼭 찝어 먹으면 그게 예의 무례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원하시는. 바나나를 잘라야겠구나.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바나나요? 네. 바나나 좋아해요. 바나나가 멸종 위기래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던데. 아, 갑자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식탁에서 바나나가 이게 유일한 건데 일단 반으로 잘랐습니다. 네. 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나나를 쪼개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짠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긴장되면은 그냥 모든 얘기를 막 횡설수설 하는데 좀 던져서 대화를 좀 이게 건수가 될 수도 있고 긴장이 많이 좀 그나마 많이 풀리지 않았나. 근데 춤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나요? 네. 춤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어렸을 때 한국 무용 계속 하다가요. 아. 이제 커서는 K-POP 댄스 레슨 해주고 있어요. 네.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방탄소년단 네. 조금 좋아합니다. 저는 크레용팝이 새 활동을 안 해서 아쉽네요. 크레용팝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저는 딱히 그렇게 막 취향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닌데 네. 별로 관심이 없어도 군대 가면 자연스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보여서 네, 안타깝네요. 네. 네. 크레용팝 춤도 가르치신 적 있으신가요? 저 학교 다닐 때였어가지고 네. 아, 그 댄싱 퀸 네. 쳤었어요. MT 때. 아 그 아, 일어나서 춤을 좀 그렇겠죠? 어? 네. 아 진짜 네. 아 네. 아 지금 갑자기? 네. 아니 저도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후렴구 부분에서 막 뭐였지? 베이비 빠라바빡빡 댄싱 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잘 추시는데요? 네. 골반의 움직임이 네. 장난이 아니었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색하지 않아주셔서. 저도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서리님도 춤을 추시는 분이시고 분위기가 내가 춤을 춰도 좀 더 즐거울 것 같다 해서 쳤는데 좀 이상했나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귀여우신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흥나는 거 좋아해서 네. 이렇게 일어나서 보여주실 줄 몰랐는데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네.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할 뻔했는데 아니요, 네. 엄청 좋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용감해. 잠깐 또 의문점이 들었는데 네. 여기 제작진분들이 이거를 진짜 먹으라고 여기다 놓으신 걸까요, 이거를? 저 먹어봤는데 이거를, 이 큰 거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보고 계신데 막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뭔가를 기대할까요? 제가 미션인가? 숨겨진 미션인가? 네. 몰카인가? 여기서 지금 네. 진행하고 계시죠? 아 지금... 그거는 아닌데 진행... 그거는 아닌데 이게 약간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방송 진행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 말하는 거에 너무 치중해 계신다고 해야 되나?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네, 긴장해서 뭐라도 내뱉어야 되니까 무리수를 던졌는데 괜찮지 않았나요? 약간 서리님도 웃으셨던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혹시 그럼 소개팅이니까 네.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제가 너무 빙빙 돌아와서 드디어 진짜 소개팅다운 소개팅 질문을 핵심을 받았는데 핵심을 찔렀죠 제가 네. 제가 하는 일도 영상 찍어서 남한테 좀 웃게 만들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런 거라서 반대로 저를 좀 웃음 많이 나오게 해주고 그런 연예인으로 친다면? 저는 성격적으로 그 안영미 그 개그우먼 네. 안영미요? 네네네 너무 털털하고 재밌고 그게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맞아 네. 그럼 서리님은 어떤 박정민 씨 아세요? 아 영화 배우 박정민 씨요? 네. 그 변산에도 나오시고 아 네 아 네네네 그럼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갑자기 저도 좋아합니다 이러셔서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한 이랬어 나한테 하시는 말인가 여러분 그럼 이제 촬영하실 때 올리고 네. 나서 네. 댓글들 올라오잖아요. 네네. 혹시 안 좋은 거 같은 거 있으면 엄청 많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멘탈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그런 게 계속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힘들죠. 뭐 그렇죠. 예전에는 뭐 얼굴 딱 나오니까 뭐 얼굴을 어떻게 네. 뭐 해버리고 싶다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일들은 유튜버라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다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직업이랑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말씀하실 때 보고서 재밌고 가벼운 분이신가 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 진지한 면도 되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유튜버가 아닌 제 친구들은 뭐 그럼 너도 뭐 유튜버 누구 알아? 혹은 뭐 얼마 버냐? 뭐 보통 이런 것만 궁금해하는데 서리님은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두 분 소개팅 30분 동안 같이 계셔서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 성공. 나 박수를 네, 일단 박수를. 네. 아,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요? 방송 진행하셔서 약간 빨리 간 것 같은 느낌. 아, 그렇구나. 어쨌든 성공해. 박수.
3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고요. 좀 아쉬운 점도 많아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첫 만남이고 그러니까 좀 연락도 많이 해보고